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시사를 주로 하지만 이제 어김없이 가능한 매일 신간이나 구간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 인지심리학자, 이제 학문으로 보게 되면 심리학과죠. 심리학과에 이제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책 제목이 마음의 지혜, 지혜란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죠. 제가 이제 큰 제목으로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기라는 그런 책으로 잡았는데 이 책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마음의 지혜, 작은 제목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 인지심리학이니까 인간의 마음은 요망하고 아리송합니다. 속절없이 바뀌고 예측도 측량도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심리학자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지혜,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일을 해가는 지혜, 뭐 이렇게 사랑을 지키는 지혜,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다가 예화, 사례를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인기는 상당히 있네요. 저는 이제 책을 속독도 하지만 이렇게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보는 나름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서 자유로운 지혜, 성공을 꿈꾸는 지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요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참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아주 인상적인 책은 아니고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어떤 책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중에 이제 조금 눈길을 끄는 몇 문장만 살펴보고,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수줍은 마음만 많은 성격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어떤 독자의 고민을 앞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김경일 저자가, 김경일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딕으로 딱 처리한 문장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성격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시절에 저 남자와 만나지만 저 남자를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앞으로 잘 살겠다,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의 고유한 성격은 정말 고치기 힘들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생체 리듬 같은 경우도 고치기가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 이런 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대인관계도 맺어가는 기술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할 때도 개인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특정 종목을 구입한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 종목의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 패턴도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여러분 정답입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본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잘하는 일을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9쪽에 일을 해나가는 지혜.
참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잡고 싶은 담고 있는데 아주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연구 조사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영업에는 서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얼추 자기와 맞는 일 같다. 그렇게 하면은 일을 시작해야 되죠. 무진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진장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익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죠. 잘하게 되면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무진장 열심히 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이런 중요한 전제는 아주 안 맞는 일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일 같으면 일단 시작하게 되면 눈 질끈 감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일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면은 익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죠. 익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잘하지 못하면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걸 보면서 제가 만일 작가면 이런 조언을 하겠다. 우울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종종 우울감을 느낍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우울의 파도에 빠질 때가 있고 작고 가벼운 우울이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우울을 느낄까요? 알 수 없죠 뭐. 사람의 기분이란 것이 업, 다운, 업, 다운, 밀물, 썰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울적한 기분이 어디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울적한 기분이 생겼을 때 우울감이 자기를 덮쳤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Rise and fall,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생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은 기분이 고양될 때가 있고 기분이 뭐죠? 예,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도 신기한 게 없는 거죠. 이게 184쪽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나오는 또 한 문장입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외로움은 모든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로워도 슬프도 나는 안 울으라고 노래했지만 한 가수 모아입니다. 외로우면서 동시에 슬프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제가 또 같은 이야기를 드리긴 김경길 교수의 말씀입니다. 느슨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뭐 이것도 김경길 교수님하고 내가 생각이 좋은 게 어차피 삶은 외롭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혼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 혼자서 가잖아요. 외로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외로움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혼자서 잘 노는 것, 혼자 잘 쉬는 것, 혼자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춰야 될 기술인 거죠. 외롭기 때문에 뭐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삶은 어차피 처음에는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까? 뭐 외로움이라는 것이 거의 본인의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느슨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만난다고 외로움이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